아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한다. 원한다. 그 말이에요. 원한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시간이 언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사는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닫혀지면 구원의 문이 닫혀져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버릴 때에 먼저 천국으로 전부 들어갈 자들이 들어가고 문을 싹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구한다. 얼마나 힘쓰고 구하느냐? 그때 보시면요. 28절 보면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성경에 이 구원의 문은 딱 한 번 닫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이 구원의 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게 되면은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탁 닫힌 후에 그때서야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본문 말이. 지금부터 천국 가기를 구한다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가죠. 못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저 뒤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고 행악하고 행악을 악을 행하면서 주님이 먹고 마실 때에 구경만 하고 26절 구경만 해. 또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듣기는 들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기도 한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는 않은 자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은 자예요. 알기만 하지 믿지는 않아요. 주님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 주님을 자기가 모시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가르침을 믿고 확신하며 따르고 행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와가지고 간구하고 힘을 쓰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힘쓰지 말고
아니, 나중에 문 닫힌 다음에 힘쓰지 말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이 구원의 문은 한 번 주님이 오실 때에 닫혀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전부 거둬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믿을 사람이 없고 받을 사람이 없고 구원 받을 인간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은혜 안 주시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에너지,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번들어라고 좋아도 거기 휘발유를 안 넣으면 경유를 안 넣으면 기름 없이는 못 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집에 뭐 냉장고가 있고 뭐가 있어도 전기, 일렉트릭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님 면전에 나오는 것도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완전하게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전부 거두어버립니다. 은혜를 거두어버리니까 믿고 싶어도 이제는 못 믿는 거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지금 은혜가 이렇게 쏟아질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예수님의 앞에 계셔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행하자고 해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알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문이 탁 주님이 오셔가지고 닫히고 모든 은혜가 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시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 했냐면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쫓겨난 자들을 지금 말합니다. 네가 밖에서 쫓겨났냐? 네가 그 구원받을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에 너는 지금 구원의 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느냐? 너는 그때에 네가 그것을 알고 아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 나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나는 밖에 있구나 하고 네가 알게 될 때에, 똑바로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 너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지만은 너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는 때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는 28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한다 그 말이야. 후회. 어마어마하게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온 인류가 후회한 날이 와요. 내가 왜 그렇게 쉬운 문 열려있는 교회를 안 갔을까? 내가 왜 그렇게 복음이 꽉 차있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 왜 나는 그 은혜를 거절했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아우성을 치고 전 세계의 사람의 입마다 마음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이런 잘못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쉬운 구원의 문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준 그 문을 내가 못 들어갔을까? 하는 후에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말은 상대방을 놓고 이를 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죽이고 싶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 이런 내 잘못된 놈이 어디가 있나고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을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대성통곡하면서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대성통곡이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뉴스에 중계되겠죠. 막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지옥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는 이제는 싹 쓸어서 갈아지는 천체 지옥의 집어넣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믿고 싶어도 믿지도 아니하고 알기는 아는데 지옥은 아는데 지옥을 안 갈 수는 없는 날이 와버립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아는데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언제? 한 번 문이 닫힌 후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성경은 한 번만 구원의 문이 닫혀요. 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언제인 줄 안다면 누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겠어요? 누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문이 닫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나. 지금 뭐 누가 교회 온다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복음이 넘쳐나고 교회 문은 항상 24시간 열려서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스컴으로부터 시작해서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넘쳐나는 이때에 그런 넘쳐나는 홍수 가운데에 개울 옆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하고 똑같고 식탁 밑에 쓰러져서 배고파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살면서 기역자를 모르는 게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말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이. 경쟁에서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간다는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넓게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다 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차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 넓은 길을 왜 못 가냐 그 말이에요. 좁은 길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에서 막 어렵게 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그렇게 넓게 열려놓은 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좁은 문을 말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너만큼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이 너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사명입니다. 이사명. 구원의 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8절에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나도 쫓겨났고 너도 쫓겨났고 보니까 다 쫓겨났네. 그럴 때 밖에서, 거기서라는 말은 아웃사이드에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면서 좋아서 좋아서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을 하고 막 감사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못 들어간 것을 보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고 자책해도 구월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오늘 닫혀도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닫혔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이 닫힐 준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이럴 때 닫힌다고 하는 그 상황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이 닫혀도 누구도 하나님 이거 틀렸잖아요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한 주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면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 거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아침이라도 우리는 구원의 문 안에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누가 이 땅에 남을지 지금은 모르지만은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알곡과 뚝정이가 완전히 갈라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볼 거예요. 지금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도 구원받았다고 다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껍데기는 교회고 껍데기는 예루살렘이고 껍데기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지만은 주님 앞에서 전부 심판받아 지옥에 간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직분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고난을 내려놓고 구원자 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원의 문이 닫힐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언제 닫힐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넓게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안내해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성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전도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이 땅에서 이를 갈면서 대성 통곡하고 후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도 가지만은 다른 영혼들도 그 자리에 할 수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새로운 영혼들을 두 명이나 보내주시고 또 두 번째 온 영혼들 또 두 명을 보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영혼들 날마다 날마다 교회가 새 영혼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우리 안성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